네, 오늘은 저와 함께 메이저 세븐 코드 톤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연습을 한 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화면에 지판이 보이시죠? 자, G라는 부분을 먼저 찾아보면 6번 줄에 3프렛. 네, 여기를 2번 손가락으로 맞춰주세요. 2번. 그 다음에 손가락 4개는 2, 3, 4, 5 이렇게 4개의 손가락이 2, 3, 4, 5 프렛에 맞춰진 상태로 저 지판에 보이는 음들을 연주하시는 거예요. 자, 우선은 F샵보다는 G부터 연주를 해서 G, B, D, F샵, G, B, D, F샵, G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최저음까지 내려왔다 다시 G로 돌아와 주세요. 지켜도 큰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익숙해진 다음에 이제 아래 반주를 한번 보시면 C 메이저 7 F 네, 5도권 그 코드 진행으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C를 6번 줄에서 먼저 찾고 6번 줄 8프렛이죠. 그래서 저 지판 아까 우리 연습했던 움직임 그대로 여기서 써주면 C 다음에 있는 코드가 F이기 때문에 F를 찾아서 가는데 여기로 연주하게 되면 개방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F를 한 옥타브 올려서 13프렛에서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십니다. 그럼 제가 C, F 이렇게 두 개의 코드 진행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C는 여기 여덟 번째 와서 저는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요. 제가 6번 줄로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 5번 줄에 새끼손가락이 돌아올 때 멈출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다음 코드 진행. 5번 줄에서 끝났으니까 다음 코드 진행 6번 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주는 총 3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템포 80, 템포 100, 템포 120. 자, 우선 80에서 한번 해보면 식으로 12키를 연습을 하시고 이번에는 템포 100으로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빨라졌어요. 템포 100도 연습이 잘 되었다면 120도 한번 해보는 거죠.
방식으로 12키를 총 3번 돌리시면 돼요. 3번, 3번. 그래서 이렇게 먼저 6번 줄 중심으로 출발을 해서 5번 줄로 돌아와서 다음 포지션 옮기는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이게 익숙하시면 뭐 이제 좀 더 많이 연습을 해나가는 방법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형만 왔다리 갔다리 해서 먼저 귀를 익숙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먼저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